이게 어떤 기타의 시대에 혁명일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가볍고 좋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눈보라를 맞으면서 스노우폴 모델 엄청난 무게와 네, 사운드를 감당을 해내고 꽃길을 걷고 있죠, 지금. 네. 정말 얹어놨는데, 얹어놓은 것 같지도 않고, 옆에 들고 있는데, 기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진짜. 모르겠는 네. 정말 앙증맞은 헤들리스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낙엽이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네, 헤들리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적에 그냥 뭔가 실제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냥 치고 있는 뭔가 어떤 하나의 그냥 발명품? 예, 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그냥 아이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수들 뮤비 보면 종종 나오고 뭐 저기 소리나 똑바로 나겠어. 그냥 그러니까 뭐 그림 그런 거, 용이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렸을 때 항상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타를 처음으로 이제 스타인버거 헤들리스를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일단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게 꽤 괜찮은 기타 소리가 난다는데 2차 충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뭔가 헤들리스를 스타인버거 이외에 다른 걸 이제 구경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완전 하이엔드급 헤드리스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뭔가 격세지감이 느껴지면서 반갑네요, 느낌이. 네, 반갑. 선생님은 헤드리스를 혹시 좀 메인으로 좀 사용을 저는 하셨던 적이 스타인버거 많이 썼었죠. 많이 있으셨었나요? 험버커 두개 달린 거, EMG 두개 달린 걸 썼었는데, 네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좀 드라이해요, 소리가. 드라이한데, 뭐, 이펙트 보드를 그때 갖고 다녔거든요, 보스 거. 이렇게 네. 갖고. 그거, 이게, 디스토션하고, 딜레이하고, 코러스하고 잘 섞어서 쓰면, 진짜 눈 감고 들으면 몰라요. 저게 바디가 있는 기타인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 들으면 알 수도 있겠다. 그땐 좀 무뎌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군요. 그 출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편했고, 특히 이 더블 볼 시스템을 그죠, 처음 더블 볼. 봐가지고, 줄이 한번 맞춰놓으면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그렇죠. 좋았어요. 더블 볼 시스템. 그러니까 더블 볼 줄을 사야 한다라는 문제는 그건 있지만, 네, 있지만, 어쨌든 그런 튜닝 안정성과 시스템의 그런 안정성을 할수 있었고요. 근데 이건 더블 볼이 아닌 이게 더블 볼 네, 더블 아닙니다. 볼 아니고 요거는 아답터가 달려있어 갖고 줄을 끊어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더 그렇습니다.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 굳이 더블 볼을 살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일반 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스타인버거가 디자인이 그 마녀 빗자루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왜 그렇죠. 약간 이런 뭐 약간 요렇게 이런 형태에다 그냥 푹 꽂아놓은 거 도시락에 젓가락 꽂아놨다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 느낌의 누 혹자는 또 이제 빗자루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이제 스트랜드버그를 또 스트랜드버그죠? 스트랜드버그. 네,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스타인버거는 그러니까 이제 성인데 독일 걔 성이고요. 독일계 네, 성이 있고 스트랜드버그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웨덴, 스웨덴 네, 사람이에요. 스위디시, 네, 성이라고 하네요. 뭐 어차피 뭐 거의 유럽에서 뭐 이렇게 뭐다 거기서 거기에 그 같은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스트랜드버그와 스타인버거는 다른 브랜드라는 네, 다른 걸 네, 브랜드라고. 인지를 하시고요. 스트랜드버그는 약간 좀 공방 스타일의, 네, 공방 스타일의 좀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가방 예쁘네요. 무슨 딴 악기 들어있는 것 같죠? 무슨 뭐 네. 뭔지 색소폰이라든지 모르겠네, 얘네들. 진짜. 서핑보드 예, 같은 거죠. 스트랜드버그고요. 여기 스웨덴 깃발이 붙어 있네요. 네, 이거 참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거. 네. 이게 소프트 쉘인데, 아유 잘 만들었어요. 되게 뭐랄까, 뭐, 느낌이 약간 좀, 미니 모노. 예, 미니 모노. 네, 모노 모노 같은 예, 느낌? 네. 모노 모노. 네, 모노 모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여기 참, 이거, 이거 딱 있네요. 한번 아. 껴놓고. 푹 낀, 오, 예. 허전한데 요거 끼니까 네. 좀 푸코 시스템. 좋네요. 야,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애쉬인가 봐. 이게 이따 이제 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격이 비싸요. 이거 찾아보면요. 300만 원대, 400만 원대, 600만 원대도 있어요. 예, 헤들리스. 요거 깜짝 놀랐죠. 이게 좀 스탠다드한 거고요. 네네네. 요거보다 조금 그 고급형이 있어요. 막그 되게 비싼 게 있는데. 네. 가격대가 헤드리스 치고는 상당히 높은 엄청 가격이기 비싸죠. 때문에 이게 뭐 헤드리스 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타 가격 자체로 그냥 비싸요. 네. 네, 저희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타는요. 스트랜드버그의 프로그 6 모델입니다. 보우덴 프로그 6. 네, 보우덴 프로그 6 모델인데 이 프로그가 개구리 프로그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그가 영어
저기 그냥 그 단어로 처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처벌하는 기타 아니고요. 네. 프로그레시브의 네, 그 앞에, 앞부분을 그 그냥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아... 프로그 6 프로그레시브하게 6현을 쳐라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막 이것도 삐뚤어져 있고 그래갖고 진짜 프로그레시브 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톤 자체가 그냥 혼자 뭐 칠라 그런 건지 네. 네, 아니면 톤이 제가, 프로그레시브한 네,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73만원 273만원을 가게 돼. 다음 시간에 한 7현이 보우덴 메탈 세븐인데 네. 그 274만원이거든요.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만원 차이. 네. 만원 차이죠. 273, 274. 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네. 네, 81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네. 좀 이따가 저희가 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께 40mm, 12플랫 뒷둘레 71mm, 그리고 탑이 4A 그레이드의 플레임 솔리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딱 보시면 무늬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왕프 애쉬 사용되어 있습니다. 체인버드 2피스 스왕프 애쉬고요. 네, 그리고 버드아이 5피스 메이플 렉인데 지금 이게 버드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스트랜드버그에서 버드아이 스펙은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는답니다. 아. 이미 있는 출시가 예, 제작된 모델들 중에 버드아이 스펙이 있기는 있고 사이트상에서도 스펙이 아예 버드아이라고 써져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버드아이를 다 이제 스펙에서 빼는 추세로 간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뭐 스펙에 버드아이라고 했는데 얘 왜 버드아이 없어라고 하면은 최근에 만든 거다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이게 이제 뭐 투피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는 아하, 네. 5피스, 5피스로 보시면 되고요. 지판 에보니 새까맣죠? 좋다. 그렇습니다. 네, 오. 너트 42.3mm 그리고 그라파이트 너트에 스테인리스 스틸 0프렛 존재하죠. 아, 그렇죠. 0프렛이 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판 곡률이 20인치입니다. 20인치. 508mm 지판 곡률 반지름을 가지고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제일... 심지어 이게 가장 특이한 스펙 중에 하나인데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24프렛까지 있는데 프렛이 옆으로 누워 있죠. 점점 눕습니다. 이게 사실은 6현 기타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데 그리고 베이스도 사실 6현까지 잘 보기가 힘든데 7현이나 8현은 그 이후에 특수 베이스들 있잖아요. 예. 빨래판 같이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간 피치를 맞출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애초에 그런 프레팅 자체를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로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그걸 6현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는 6현 기타에 네, 기타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치를 되게 독하게 맞춰 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또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3번 현 같은 거에는 피치가 거의 안 맞거든요. 네네 그렇죠. 3번 현이 여기까지 오면은 네. 진짜 꽤 많이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트를 이렇게 네. V자로 만들구나. 뭐 네네. 저걸 했는데 이 생각을 못했네. 그쵸. 이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갑니다.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아 이게 하이프레스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해요. 뭔가 엄청나게 막 그게 이런 데서 코드 잡으면 예. 막 그 울어야 되거든요. 3번 줄, 2번 줄이 안 맞는 그 느낌, 미묘한 느낌이 예. 여기 높은 하이에서 나는데 일단 코드를 잡는데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게 약간,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잡게 되는데 뭔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피치의 어떤 그 완벽함에 약간 비현실적인 연주감이 네. 살짝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런 거 잡으면 으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 네, 으아가 없죠. 네. 네. 신기합니다. 저도 팸프렛 때문에 이거 빌려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피치 맞는 게 진짜 되게 기분 좋아요. 그게 신기합니다.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으아으아가 없는 기타, 네. 피아노 같은 소리가 나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프렛을 봤고요. 스케일 길이가 648mm에서 네. 635mm로. 스케일 길이가 달라요. 다르겠죠. 네. 이게 지금 엄청 뒤로 나가 있고 그쵸, 네. 엄청 앞으로 들어가 있고 확 뒤로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스케일 길이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 스케일 길이를 갖고 있는 건 처음 봐요. 이렇게 가다가 최종에서 이게 최종 그렇죠. 프렛 버전이고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635mm이고요. 여기가 648입니다. 네, 브릿지 픽업은 써 픽업 사용되어 있어요. SSH 플러스 픽업 그리고
프론트 픽업은 네 프론트 픽업이 써 SSV 픽업 사용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스트란드버그 EGS 프로포 트레몰로 브릿지 스트링 락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망의 무게인데요. 아직까지도 마음을 저희가 정하지 못해서 쓰진 않았는데 이거 얘기 이게 육각형이에요. 아 네네네 저기 뒷면 한번 볼게요. 저기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을 반을 육각을 네 육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각이 이렇게 3, 있어요. 사각이 네, 사각. 네. 사각인데 약간 이게 대각선 느낌이. 네네네.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줄이 가 있잖아요. 근데 줄이랑 이 각이랑 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각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각목을 해놓고 이렇게 각을 각이 이렇게 틀어서 네, 네 이렇게 네. 해놔서 연주감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이걸 이게 무슨 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요? 활자체 D넥. 네 아니면은 뭐 사다리 꼴렉 네 사다리 꼴렉 네 극단의 아시메트릭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적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한 시간 치니까 적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죠. 네. 하루면 적응돼요. 네. 그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그 되게 막 옛날에 그 도트 그래픽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도트 그래픽 디넥. 네. 네 도트 그래픽 디넥. 네. 알겠습니다. 자 무게 저는 썼는데 제가 이게 통기타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쿠스틱 타임즈는 안 해가지고 네. 통기타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근데 정말 통기타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아, 나는 2kg는 넘을 것 같은데 170922 제가 제일 작네요. 네 어쨌든 2 초반으로 다들 맞추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타가 안 빼죠. 저 안 빼요? 네, 안 빼죠. 아니, 빼시죠. 어, 뺐다가 왜 안 빠지지? 뺐다가 네. 어, 저거 아까 아, 잠깐만. 2.2 이거 아까는 이거 있었잖아.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들 민감해요. 아까 재 놨던 원래 무게. 네. 어, 아. 저 위에다 두길 수 있네요. 이거 암홀? 어, 그러게요. 어, 와. 그렇구나. 네. 이 건우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을 위한 네, 위에 암길 수 있는 오. 우와! 아, 야, 진짜 완전 어그스. 이거 끼면 딱 맞을 거 아니야. 야, 껴 껴 올려보세요, 그냥. 네. 아, 이거 올려놓으면. 그죠, 네. 올리면 되죠. 네. 우와! 아. 야. 고무 빼면. 네, 2.06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어쿠스틱 기타 무게네요, 진짜. 네.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도 아주 스탠다드한 어쿠스틱 기타 무게였습니다. 어?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게. 네. 이게 이 자세가 다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네, 뭔가 예, 네, 잭은, 다 나오네요, 다. 네. 잭은 어디다? 어 여기다 꽂네요. 오, 사일런트 기타 같은 거. 네. 자, 팬더 클린턴이고요. 어 사운드 너무 기대된다. 소리 꽤 우렁차네. 네. 여기 이게 너무 신기해요. 더 올려보세요. 12프렛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미니로 찍은 것 같은 소리 나죠? 피치가 와 아 손가락 간다 아 예 그래도 놀랍습니다 마샬이고요 저 스테어웨이 투 헤븐 한번 쳐주시죠 그 중간 이게 피치가 너무 신기해 원래 중간에서 원래... 이게 그 으야으야 뭐 이 소리 나는데 네, 여기 여기서 벌써 네, 이게 나죠 네, 네, 이렇게 네, 돼야 네. 되는데 튠된 소리야 튠된 소리 미디로 찍은 네네네. 그런 소리야 신기합니다 요거 자 팬더 게인 어우 잘 먹네 되게 잘 먹네요 게인 마샬 게임 오 뭐야 이거 아 소리 되게 좋네요
네. 깜짝이네요, 진짜 사운드. 야. 아, 그 볼륨 네. 아, 볼륨 내려. 오. 2단인가 4단인가가 좀 약간 그거 싱글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야, 기타 다 팔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신기하다. 야, 이게 진짜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 소리가 게인 톤이 완전 대박인데, 마샤 게인 톤? 완전 시원하네요. 이거 뭐 쳐주실 건가요? 기대됩니다, 뭔가. 멀티가 기대가 된다. 12월 8일은 또 다임백데럴의 예. 기일이기 때문에 네. 네, 도미네이션 네, 도미네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엄청나네요, 판테라 또. 네. 근데 그거랑도 잘 어울려요. 네. 네. 그 이게 좀 단단한 소리로 쳐야 되는데 네. 단단해요,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판테라 뭐랄까 생각해보면 또 다임백데럴이 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헤비 쉐입이잖아요, 네. 또 네. 기타가. 그냥 기타 자체가 작아서 그렇지 어쨌든 네. 헤비 쉐입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다임백데럴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예, 네, 그럼.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자세가 너무 편해 갖고 아, 네. 기타 한두 시간 더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뭐랄까? 진짜 너무 그냥 착 그냥 손에 감기는 암겨, 장난감 암겨. 같은 이게, 느낌. 네. 그런 느낌. 그 고목나무에 뭐 붙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나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좋네요, 진짜. 사운드도 너무 기대 이상이라 약간 놀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무끼리 잘라갖고 붙여놓으면 그 잘하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런 느낌.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 접붙이기. 뭐. 네. 접붙이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그것도 접붙이라 그러잖아. 아, 그래요? 네. 그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잘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네. 네. 한 줄 평은요. 1988화. 벌써 1988까지 왔네요. 네, 아이바네즈의 RG421PB. 뭐 워낙 좋았죠. 윈스턴 저질님, 와, 뭔 이 가격이 이런 소리가 나나요? 소리만 들으면 프리미엄 라인인 줄 알겠습니다. 해상도나 밀도감, 깔끔함, 고가 라인들이 좋으나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한줄평, 아이바네즈의 자충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네. 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네. 다들 공감하고 진짜로. 있죠. 그때 40만원짜리 갖고 그런 게인톤을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도나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스웨덴이 자랑하는 게 몇 개 있죠. 노벨상, 네. 볼보 자동차, 라스울리, 네. 노벨상, 볼보 자동차, 라스울리, 아바. 네. 그리고 하나 스트랜드버그. 네. 아, 네. 잉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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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처음 이거 본 거는 좀 오래됐는데 이 차를 좀 이렇게 좋게는 안 봤었거든요. 빌려서 쳐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장점이? 네. 장점이 너무 많죠. 지금 불도 안 틀리고요. 네. 가볍고. 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팸플릿이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치나?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시간 치니까 진짜 바로. 네, 바로. 선생님 바로 치시는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고민하지 마. 네. 오, 좋네. 네. 야, 근데 정말 되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게 진짜 어렸을 때 되게 갖고 싶은 장난감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진짜 뭔가 기타를 보면서 이런 게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약간 아끼는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워낙에 이게 뭐 아이템으로서 너무 특출나고 그런 사운드도 좋다 보니까 뭔가 막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을 들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사리스 때 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머리 없는 무드 차일드. 무드 차일드. 좋네. 무드 차일드? 네. 무드 차일드. 차일드 위드아웃 패드. 가격이 물론 셉니다만. 아, 괜찮아. 근데 좀 괜찮은 가격이 있거든. 아니, 너무 매력 있어요. 네. 사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진짜. 아, 멋있어. 정말. 몇 대? 9.0. 이거 다들 약간 지금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무드 차일드가 돼가지고 지금 나 야 이거 야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뽐뿌들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네, 약간 네. 근데 갖고 싶네요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저 양분들이 다 단체로 미쳤나 이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약기운이 있어요. 진짜 뭔가 자꾸 뺏어서 치고 싶어. 빠져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남았으니까 예, 저 270만 원대거든요. 저거는 예. 네. 가격대가 살짝 내려가니까 저것도 마저 일단 보고 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생각을 해보시죠. 예. 네. 하여튼 요거는 뭐 약간 거품도 있고 살짝 뭐 이상한 기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좋은 기타인 건 분명한 예, 것 같아요. 분명한 네, 다음 시간에 또 스트랜드버그의 또 하나의 스트랜드버그? 네, 무드 차일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